안녕하세요. 카이정 원장입니다. 시세이도 다섯 번째 화보, 12월 화보 작업을 위해 석유점에 모델분이 와주셨습니다. 12월의 카이정의 시세이도 화보, 아이슬란 블루의 컬러 연출 방법, 지금부터 영상과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슬란 블루는 호일 테크닉을 사용하지 않는 3D 컬러인데요. 파팅과 섹션만을 이용해 작업하는 3D 컬러 작업입니다. 언더톤과 하이라이트 톤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 스킬로 현장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좋은 테크닉입니다. 먼저 뿌리 탈색을 위해 두피 보호제를 꼼꼼하게 도포하고 블리치 마스터 파우더를 1:2 비율로 산화제 6%와 믹싱해 도포해줍니다. 바르는 순서는 4파팅 후 헤어라인부터 도포하고 가로 세로 섹션으로 크로스체크에 25분간 방치합니다. 탈색이 끝나면 모발 전체를 찬바람으로 건조시켜주고 파팅을 시작합니다. 앞머리를 먼저 나누어주고 오버부터 별 모양 크기로 5cm 파팅을 나누어 미들, 로우, 부분까지 총 3가지 파팅을 나누어줍니다. 파팅이 끝나면 네이프부터 시세이도 연모제 AM11, PM7, PA11, AM7 순으로 로우, 미디움, 오버, 앞머리 순으로 도포합니다. 다음 파팅이 진행될 때는 연모제가 다른 부분에 묻지 않도록 호일이나 종이를 덧대어 작업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뿌리 부분을 바를 때는 사선 섹션과 수직 섹션을 활용해 발라주고 섹션을 얇게 나누고 발라줘야 얼룩지지 않고 선명한 컬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앞머리 부분에 연모제를 도포하면 컬러 작업이 끝이 납니다. 컬러 작업이 끝나면 샴푸 후 LPP를 사용해 컨디셔닝 해주고 오일 제품을 발라 건조시켜줍니다. 마무리로 120도 온도로 설정해 플랫 아이롱으로 모질을 정리해주면 작업이 끝이 납니다. 보통 헤어 디자이너분들이 컬러 작업을 할 때 호일 워크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슬란 블루 컬러 테크닉은 호일을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쉬운 3D 컬러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일 워크나 위빙, 슬라이스를 잘 쓰지 못하는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쉽고 빠르게 3D 컬러를 할 수 있죠. 그럼 살롱 워크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저입니다.